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날로그 데이터에서는 AD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DC로 가변 저항을 읽을 건데요. 그 예제를 가지고 레지스터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C 레지스터 세팅을 다 하면 그 뒤에 그 예제가 있겠습니다. 네, 디지털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초당 한 번씩 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 쟀는데 0이고, 여기서 여기만큼 쟀는데 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0, 여기서 여기까지 0, 여기서 여기까지 0, 여기서 여기까지 1, 또 1, 0, 0,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디지털 신호는 시간적으로 어떤 간격을 두고 0과 1로 측정을 한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 처리 속도가 아날로그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아날로그를 설명드리자면 온도, 강수량, 전압, 압력, 속도 등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계속 변하는 걸 뜻합니다. 한 가지 값으로 딱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그런 값을 뜻하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그래프를 보시면 딱딱 끊어지지 않고 해당 값이 뭐 소수점으로도 읽힐 만큼 계속 이어지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아날로그량은 시간 연속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모든 가능한 크기 값을 나타낼 수 있고 숫자로 표현할 때 자릿수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로도 계속 나오니까 이런 말을 표현했고요. 아날로그의 장점은 연속성입니다. 신호에 끊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로 인한 많은 노이즈를 안고 있으며 연속적인 신호가 회로를 타고 흐를 때 약간의 잡음에도 신호가 아주 달라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신호에 노이즈가 끼게 되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조금 노이즈가 껴도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데 아날로그는 노이즈가 들어오면 그걸 제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입니다. 주변 데이터는 모두 아날로그 데이터지만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디지털 데이터뿐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게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AD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리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데이터를 다시 아날로그 데이터로 변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DAC라는 것도 있습니다.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컨버터하는 DAC가 있고요. 하지만 아트메가 328에는 DAC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트메가 328에 ADC가 있는데요. ADC는 6개의 채널이 있고요. 한 번에 하나의 입력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는 10개 비트를 가지고 있고, 0에서 1023 사이에 값으로 양자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V 기준일 때1023 나누기 5를 해서 4.895mV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0에서 1로 넘어가는 1마다 4.89mV만큼 차이가 구별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전압은 1023에 해당되는 전압인데요. 저희가 이따가 설정을 할때 AVCC나 AREF 1.1V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VCC는 AVCC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VCC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AREF는 외부 아날로그 전압 기준 전압과 동일하고요. 1.1V는 내부 1.1V 기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따로 준 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외부 그 노이즈에 되게 취약해서 이렇게 전원을 따로 준 거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원하시는 전압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있는 AR-EF는 외부 아날로그 기준 전압이라서 AR-EF 핀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핀에는 콘센트를 꼽으면, 그러니까 커패시터를 꼽으면 좀더그 노이즈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ADC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지금 ADC의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로직은 그 아트메가 328에 대한 로직이고요.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좀더 정확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저번에 모디파이 하버드 아키텍처 때문에 8비트 데이터 버스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메가 328에서 ADC를 조절할 때세 가지 레지스터를 사용합니다. ADMUX, ADCSRA, ADCH, ADCL. 여기 있는 ADCL과 ADCH는 ADC의 그 가상 아, 이 가상 레지스터인 ADC의 진짜 주소를 뜻하겠고요. 그래서 총이세 가지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준 전압을 정해주고, 네. 그래서 AVCC를 사용할 건지, AREF를 사용할 건지, 1.1V를 사용할 건지 지정을 해줍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5V를 사용할 거라서 AVCC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MUX를 잡아 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0부터 5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28핀짜리 그 칩은 6개뿐이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TQFP나 MLF는 ADC가 8개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준 전압이 그이 DAC를 10비트 DAC를 통해서 10비트로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표시가 원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표시가 있어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기준 이상이면 변환 로직에 들어가서 변환이 되고, 그때 여기서 ADC 제어 상태인 레지스터가 나오는데 ADC SRA가 나옵니다. 여기서 분주기를 몇 시로 할지, 그리고 네, 그런 상태가 나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할지 그런 상태가 나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ADC 데이터에 ADC 레지스터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UART에서 UART 버퍼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DC 버퍼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출력이 되는 형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C SRA 레지스터는 ADC Control and Status Register A이고요. AD 변환 상태 및 변환 과정을 제어합니다. 분주율을 저희가 표현이 가능한데, 분주율은 해당 핀으로 사용을 하고요. PD, PSN으로 설정을 하고요. PD, PSN은 ADC Freescale Selection으로 보시면 되고, 비트로 설정을 합니다. 16MHz 시스템 클럭을 나누는 값으로 시스템 클럭을 보다 낮은 속도로 ADC를 수행합니다. 50에서 200kHz의 범위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해당 값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바꿀 건지에 따라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0, 1, 2, 이세 개를 가지고 저희는 예제를 전부 1로 만들어서 분주율을 128로 만들 겁니다. 네, AD, EN. 그래서 분주율은 이따가 좀더 설명을 드릴 테고요. AD, EN은 ADC enable, ADC를 활성시킨다. AD, SC, AD start conversion, AD를 변환 시작한다. A date, ADC auto trigger enable, 선택한 트리거 신호에 의해 변환이 시작되도록 설정한다. 트리거 신호 선택은 ADC SRB 레지스터 설정에 따른다. AD IF, ADC interrupt flag 이고요. AD 변환이 종료됐음을 알리는 플래그입니다. ADIE, ADC interrupt enable 이라고 부르고요. AD 변환이 종료됐을 때 interrupt 발생을 허용합니다. 이 허용은 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ADPS2와 ADPS1, ADPS0는 ADC Prescale Select로 ADC를 위한 분주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28을 사용을 하게 되면 16MHz죠. 저희가 우노 보드를 사용하니까 외부 클럭으로 16MHz가 달려있는데, 이걸 분모로 달고 그 16MHz를 분자로 달아서 125kHz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ADC SRB 레지스터입니다. AD 변환을 위한 트리거 소스 선택 레지스터고요. 디폴트 값은 프리러닝 모드이며 일반적인 프리러닝 모드 설정이 됩니다. ADC SRA 레지스터의 ADATE 비트에 따라 단일 변환 모드 와 프리러닝 모드 1로 설정되어 사용을 합니다. 단일 모드 변환 모드는 한 번에 ADC 변환 후에 멈추고요. 프리러닝 모드는 ADC 변환이 완료되면 다음 AD 변환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여기서 설명된 ADATE는 이겁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프리러닝 모드를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총이 9가지 모드가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러닝 모드, 아날로그 비교기, 인터너, 인터럽트 리퀘스트 제로, 타이머 카운터 제로, 컴페어 메스 A, 타이머 카운터 제로, 오버플로우, 타이머 카운터 1, 컴페어 메스 B, 타이머 카운터 1, 오버플로우, 타이머 카운터 1, 캡처 이벤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해당 비트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DC 레지스터는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ADC 데이터 이쪽에서 설명드린 대로 가상의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레지스터로 한 레지스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비트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출력되는 거는 16비트겠지만, 그래서 ADCL과 ADCH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8개, 2개, 그래서 도합 10개를 사용하는 레지스터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정렬과 왼쪽 정렬이 있습니다.
방금 왼쪽 정렬과 오른쪽 정렬은 이 ADBUX 레지스터에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 ADBUX 레지스터는 기존 전압 선택, 입력 전압 선택, ADC 레지스터 정렬 방식 지정 이 세 개가 가능하고요. 이 REFSN은 기준 전압을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이쪽이죠. 여기서 기준 전압 선택과 입력 박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비트의 그 정렬에 대한 정렬을 그 제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REFSN은 기준 전압 선택, MUX-N은 입력 채널 선택, ADLAR은 정렬 방식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1은 왼쪽 정렬이고요. 0은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여기 있는 값이 앞쪽으로 몰리면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게다가 오른쪽 정렬이 디폴트 값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거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 전압을 설정해 줄 수 있다 했었죠. 기준 전압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외부 AREF 핀을 사용하려면 00을 두시면 되고 지금 여기 두 개 있는 7번, 6번 레지스터를 사용합니다. 외부 AVCC 핀을 입력 기준으로 전압을 사용한다는 0을 두시면 되고 1, 0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 1은 내부 1.1V를 기준으로 전압을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그 AVCC는 VCC와 0.3V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전부 초기값이 0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ADLAR은 현재 0으로 돼 있어서 오른쪽 정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변저항 코딩 및 결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변저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C로 읽어서 UART로 출력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가변저항은 지금 여기다가 플러스를 연결하고 여기 마이너스를 연결하시고 이 가운데다가 그 ADC를 읽을 포트에 넣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변저항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하고 여기는 뭐 플러스 연결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연결하고 여기다가 A0를 연결한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그 전압을 측정할 때 그 전압을 병렬로 되잖아요. 병렬은 전압이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A0를 잰다는 거는 여기와 여기 사이 전압을 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테스터기로 친다고 하면 여기 두 곳에 테스터기 그 극을 플러스 마이너스 봉을 갖다 댄 것과 같고요. 그래서 이 저항에 따라서 이 저항의 전압 분배가 되잖아요. 직렬이면 전압 분배가 된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해당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을 잰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보시면 이렇게 저항이 있고 이렇게 그 봉이 닿아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변저항입니다. 네, 코드이고요.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메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입력받지 않고 출력은 인티저형으로 되어 있고요. 리드라는 변수를 하나 지정해주고 버퍼라는 그 배열 5개짜리를 지정을 해주는데 캐릭터로 지정을 해줍니다. UART 언더바 인트 이닛으로 UART 통신 초기화를 해주고요. 저번 시간과 같죠? ADC 언더바 이닛 제로 ADC 언더바 이닛에 제로를 집어넣어서 AD 변환기를 초기화시킵니다. 네, 지금 ADC 이닛을 보시면 출력해주는 건 없고 입력으로 unsigned 캐릭터로 변수를 하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0을 집어넣어 줬으니까 이 채널에 0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unsigned 캐릭터 0이 하나 생긴 거고요. 그거는 추후에 여기 들어가죠. 네, 그래서 ADBox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외부 전압을 어떤 걸 사용할 건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40을 사용하죠. 40은 헥사로 40을 찍어보시면 이진수에서는 해당 비트를 사용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0, 1, 2, 3, 4, 5, 6, 여섯 번째 비트네요. 그래서 이거를 1로 지정을 해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죠. 외부 AVCC 핀 입력을 기준 전압으로 사용한다.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분주비를 설정해 줍니다. 다음에는 ADC SRA를 0x07 비트를 오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07 같은 경우는 111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이거랑 이거 0122 비트를 1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분주율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8 분주율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는 128 분주율을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 분주율은 10메가, 저희가 우노에 있는 10메가의 헤르츠라는 크리스탈이 붙여져 있습니다. 네. 이 해당 그 클럭 수를 128로 나누면 그 값이 나옵니다. 그 여기서 ADC에서 사용하는 클럭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키로 메가니까 공을 6개 달아주면 되겠네요. 나누기 128. 그러면 여기서는 125kHz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클럭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ADC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ADC RA에 해당 비트를 1로 지정을 해줍니다. ADEN ADEN은 ADC를 enable 시키는 비트입니다. 그래서 그 허용하는 그런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DC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할 건지 지정을 해줍니다. 자동 트리거 모드로 지정을 해주는데요. ADATE를 1로 지정을 해주네요. 네, 해당 비트고요. ADC Auto Trigger Enable이라고 해서 선택된 트리거 신호에 의해 변환이 시작되도록 설정한다 이런 의미고요. 트리거 신호 선택은 ADC RB 레지스터 설정에 따릅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을 선택해 줍니다. 네. ADMUX를 0x20으로 이 마스킹을 해 주시는데요. 이게 앞에 자리 두 자리만 사용한 거로 알고 있고요. 2형을 채팅해 주면 앞에 3개만 그 1로 지정을 1로 마스킹을 해주면서 이 앞에 있는 값들이 만약에 1이면 1로 계속 남아있게 하고 0이면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고요. 뒤에 자리는 확실히 0으로 초기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채널을 오화시키는데요. 해당은 0이죠. 네, 해당 변수에는 0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0과 오화돼서 0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변환을 시작합니다. 아까 ADC를 활성화시키는 그 ADEN을 시켰으니까 맨 마지막으로는 변환을 시작하는 ADC SC로 변환을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ADC Start Conversion으로 AD 변환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Enable은 그냥 허용한다는 그런 의미고, 이런 Start 같은 거는 정말 시작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ADC Init에 있는 그 AD 변환기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 가변 저항 값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ead underbar ADC 함수에 들어간 후에 거기서 출력되는 값을 read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입력되는 값은 없고 출력되는 값은 있네요. 인티저로 출력이 되고요. 보시면 ADC SRA에 그 해당 비트를 마스킹 시켜줍니다. 그래서 해당 비트에 0이 나오면 계속 반복하고 1이 나오면 끝나도록 하는 while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DIF는 ADC Interrupt Flag으로서 AD 변환이 종료됐음을 알리는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계속 작동 중이면 1이 뜨고요. 작동이 완료되면 0이 뜹니다. 그래서 플래그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환이 종료되었으니까 0이 뜨는 건데, 그래서 이 이 무한루프를 탈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출을 하고 나서, ADC에 있는, 버퍼가 남아있죠. 변환된 10비트 값이 여기 들어가죠. 지금 이 변환 로직을 다 끝내고 나서,
이쪽에 저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C 데이터에 가상 10비트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반환하는데요. 그래서 그 인티저 ADC를 리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인티저로 출력을 했으니까 인티저로 바뀌었죠. 인티저 ADC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정수값을 문자열로 반환을 시킵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해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게 됐고요. 이 버퍼 5, 그 5배열 5개짜리를 넣어주네요. 그리고 프린트 스트링으로 버퍼를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1초에 한 번씩 읽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값은 이런 식으로 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DC로 난수 생성하기입니다. 컴퓨터에서 생성되는 난수는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의사 난수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작점이 동일하면 항상 동일한 순서로 숫자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동일하면 계속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작점을 임의로 지정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좀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이 srand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무작위 변수는 이 랜드라는 함수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랜드라는 걸 사용할 때, 이 헤더를 꼭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UART init, ADC init, 0.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다고 프린터로 찍어주고요. 그리고 랜드로 무작위 변수를 출력을 하는데, 1부터 100까지 사이에 난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퍼센트 100으로 나누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뭐 이런 숫자를 이 난수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100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6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0 이하의 그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해준 건데, 0이 나오는 건 원하지 않으니까 플러스 1을 해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1부터 101까지 사이겠네요. 아, 1부터 100까지 사이겠네요. 얘가 99까지 출력이 될 테니까. 그리고 해당 그 변수를 출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한칸 띄워주고, 1초마다 이 while문이 동작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습을 해보시면, 여기 안에 0을 집어넣었을 경우, 뭐 인티저로 0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00000 이런 게 계속 뜨다가, 초기에 뭐 8로 시작을 한다. 임의로 뭐 8로 시작한다고 얘기를 들게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리셋을 시켜요. 리셋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러면 계속 그이 문장 뒤에 8부터 시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리드 ADC를 하게 된다면 초기는 뭐 8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고 뭐 임의의 숫자로 계속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버깅 할때 어떤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런 ADC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한 회로도는 그냥 아무것도 연결 안된그 개방된 상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ADC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